안녕하세요 여러분, 우리의 사이다 시간입니다. 오늘은 여러분 모두 즐길 수 있는 가족 드라마 주마등이라는 이야기를 가져왔습니다. 이 드라마는 주인공이 현재에서 과거로 돌아가 다시 한번 20살의 인생을 살게 되면서 값진 경험을 하는 판타지 이야기입니다.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간 지난날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면서 의미 있는 인생에 대해서 깊이 고뇌하는 은숙의 스토리. 주마등을 들으러 가볼까요? 주마등 1화, 죽은 눈동자를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마등. 극본 이오키, 연출 홍영주, 제작 정지환, 이연호, 김현준. 성탄절인데 다들 전화를 안 받네. 마지막으로 수호한테 한번 해보고 안 받으면 포기하자. 엄마. 수호야. 밥은 잘 먹고 다니고 있어? 응, 엄마는? 나야 뭐. 니네 없으니까 입맛이 없다. 아, 근데 엄마 나 곧 회의 들어가 봐야 하는데. 어쩌지? 아, 그래? 그럼 수호야, 이번 성탄절에 뭐해? 이것만 말해주고 가면 안 될까? 크리스마스? 아, 나 그때 친구들이랑 약속 있어. 언니랑 오빠한테 같이 보내자고 해. 나 끝낸다. 수호야! 진짜, 이번 명절 때에도 다들 코빼기 하나 안 보이더니. 하, 나는 어미도 아닌가. 진짜 자식 키워봤자 아무 소용없다는 게 맞네. 내 인생이 언제부터 이렇게 초라했을까? 거울 속에 비친 나의 모습은 많이 늙어 있었다. 옛날에는 그렇게 잘 웃던 나였는데 지금은 웃음기 하나 없는 내 자신이 너무 초라하게만 느껴진다. 술도 가져오라고! 그만해요 여보, 애들이 다 보잖아! 이게 다 당신 때문이야! 내가 이렇게 힘든 건 다 당신 때문이라고! 그게 왜 나 때문이에요? 작은 환경에서 살아도 나는 좋다고 말했잖아요. 사업할 돈으로 애들 맛있는 거 더 사주고 더 좋은 교육 받게 해주는 게 내가 원하는 거라 했는데, 당신이 사업 더 펼쳐보겠다고 혼자 난리 쳐놓고 왜 나 때문이에요? 나는 뭐 속상한 거 없는 줄 알아요? 이게 어디단 말 듣고야! 이러지 말아요. 애들 보잖아요. 얘들아, 너희 방에 들어가 있어. 오빠, 그만하세요. 오빠, 때리지 마세요. 옥주, 아니 아빠한테 말 듣고 그래? 아주 지 엄마 닮아서 교육을 잘못 받았구만. 가만 있어봐. 내가 오늘 이것들을 단체로 정신 차리게 해줘야겠네. 너희... 나는 때려도 내 자식들은 건들지 마. 당신이 뭔데 애들한테 말을 그런 식으로 해? 이게 도울한 날 감히 나를 때려? 우리 이혼해요. 누구 마음대로? 제발 나도 숨 좀 쉬고 싶어요. 이제 그만해요. 너 혼자서 저 네 명을 키울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 평생 내 돈 가져다가 생활해놓고는? 당신 돈이요? 당신 돈 거의 당신한테 쓴 게 전부였죠. 애들한테 해줄 수 있는 건 뭐든 해주고 싶어서 매일 부업하고 새벽 알바하고 세차장 알바하고, 애들한테 들어가는 돈은 제가 벌었던 돈으로 거의 다 썼어요. 당신은 당신한테 돈 쓴 게 전부였다면 나는 애들한테만 썼다고요.
그게 내가 살아왔던 삶이었어요. 나도 이제 숨 좀 쉬고 싶어요. 제발 이혼해줘요. 그래? 당신만 괴롭다고 생각하나 본데 나도 정말 괴로웠어. 그래, 이혼하자. 어디 한번 잘 살아봐. 그 대신 양육비고 뭐고 없어. 당신 자식들인데 양육비가 없다뇨? 나랑 같이 살면서도 네 돈으로 애 키웠다면서. 그럼 이혼하고 나서도 능력 있는 네가 돈 벌어서 알아서 키워. 뭐라고요? 이혼하면 완전히 남남인데 그럼 저 자식들도 나한테 남일 뿐이야. 내가 양육비를 지원할 이유가 없다고. 법에서 뭐라 하든 말든 난 안 줄 거야. 네, 알겠어요. 그렇게 해요. 당신을 두 번 다시 안 볼 수만 있다면 그렇게 해도 상관없어요. 내가 원하던 바예요. 당신한테 양육비를 안 받아서라도 내 아이들 당신 절대 못 만나게 할 거예요. 나도 보기 싫어. 빠른 시일 내로 서류 작성해줘. 내 인생에서 가장 큰 실수를 한 게 있다면 성진 씨와 결혼한 것이다. 스무 살 때 운명이라 생각했던 그와 단 한 번의 실수로 아이를 갖게 되고 남들보다 이른 나이에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고 평범하게 살아왔다. 그러다 성진 씨의 사업 실패로 인해 집안의 가세가 기울면서 불행의 구렁텅이에 빠지게 됐다. 그렇게 그와 이혼을 했고 혼자서 네 명의 아이들을 키워내면서 겨우 그들을 독립시켰다는 뿌듯함에 마음이 조금은 놓였다. 그러나 독립한 아이들은 새로운 가정을 꾸리면서 나는 신경조차 쓰지 않고 살고 있다. 삶의 외로움이 더해져가는 요즘 자식들을 위해 살았다고 하지만 결국 나를 위해 살았던 순간은 몇 번이나 있었을까. 우르유토끼 성금 중입니다. 성금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 추워. 우리 오버 오늘 너무 예쁘다. 크리스마스 기념으로 더 예쁘게 하고 나온 거야? 무슨 소리야. 그냥 평소대로 입은 건데. 와 대박. 저 틀이 엄청나게 크다. 우리도 빨리 재료 사서 집에 가서 만들자. 그래, 완전 재밌겠다. 다들 행복해 보이네. 하긴 크리스마스인데 오늘 같은 날은 다들 행복하겠지. 그래도 여기까지 나왔는데 뭘 해야 할까? 어머, 괜찮으세요? 이거 좀 덮고 계세요. 몸이 얼었어요. 병원에 데려다 드릴까요? 괜찮습니다. 몸만 녹이면 다 괜찮아집니다. 이거 덮어요. 나이가 있다 보니까 추위를 워낙 많이 타서 갖고 다니던 건데 도움 될 거예요. 밥은 드셨어? 아이고, 고맙습니다. 정말로. 여기서 잠깐 기다려보세요. 아직까지 저렇게 좋은 사람이 있다니. 보답을 드려야겠어. 많이 기다리셨죠? 이게 도움이 될지는 모르겠는데 따뜻한 음료랑 요깃거리 좀 사와봤어요. 이거 먹고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좋겠네요. 정말 감사합니다. 이 은혜를 어떻게 갚아야 할지. 은혜는요, 같은 사람끼리 돕고 사는 건데요 뭐. 어? 이 남자 왜 이렇게 뚫어져라 보는 거지? 좀 부담스럽게. 당신은 나처럼 눈동자가 죽어있네요. 지금 삶이 행복하지 않으신 건가요? 네? 아, 글쎄요. 제가 감히 행복을 논하는 건 아닌 것 같네요. 또 이 나이 먹고 행복할 게 뭐가 있겠어요. 그런 게 어딨어요. 행복은 나이와 상관없이 모두가 누릴 수 있는 것이에요. 도대체 그렇게 생각하기까지 당신의 삶이 얼마나 힘들었을지 걱정이네요. 네?
전 아직 아무 말도 안 했는데 너무 다 안다는 식으로 이야기하시는 거 아닌가요?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무례했어요. 그저 걱정이 돼서. 이 귀마개 가져가세요. 보기에는 평범해 보여도 정말 따뜻함을 느끼게 해주는 귀마개랍니다. 네? 아니에요. 날도 추운데 쓰고 가세요. 저는 옷도 따뜻하게 입고 있어서 괜찮아요. 아니요. 베풀어주신 은혜에 대한 보답이니까 부디 받아주세요. 네. 그럼 고맙게 받을게요. 감사합니다. 이걸 쓰고 다니면 곧 행운이 찾아올 거예요. 네, 감사합니다. 그럼 저는 이만. 저기요. 네? 행복하세요. 앞으로 행복할 수 있을 거예요. 감사합니다. 당신도 행복할 수 있을 거예요. 미끄러우니까 뛰지 말라 했지. 왜 이렇게 엄마 말을 안 들어? 귀엽네, 귀여워. 우리 애들도 어렸을 땐 다 저랬는데 지금은. 빨리 일어나. 엄마는 안 일으켜줄 거야. 승환이가 다 알아서 해. 엄마, 잘못했어요. 그나저나 귀마개를 써서 그런지 목소리가 전부 희미하게 들리네. 안 그래도 심란해서 조용한 게 좋았는데. 잘 됐다. 어? 이게 무슨 소리지? 뭐지? 시계탑 종소리인 것 같은데. 이상한 일이었다. 귀마개를 쓴 뒤 사람들의 목소리는 희미하게 들렸지만 종소리는 정말 생생하게 들려왔다. 소리의 근원지가 궁금했던 나는 종소리를 따라 걷게 되었다. 그렇게 따라간 종소리가 내 인생을 완전히 바꿔버릴지 상상도 못한 채. 저기 아가씨, 지금 들리는 종소리가 어디서 나는 건가요? 거기에 가보려고 하는데. 네? 무슨 종소리요? 지금 들리는 거요. 네? 아무것도 안 들리는데요? 어? 뭐지? 아무것도 안 들린다고? 저기 총각, 혹시 지금 들리는 종소리가 어디서 들리는지 알 수 있을까요? 내가 거기에 가려고 해서. 네? 무슨 종소리요? 아무것도 안 들리는데. 이게 무슨 일이지? 이 종소리가 나만 들린다는 거야? 지금 늙은이 죽을 날 얼마 안 남았다고 하늘이 경고라도 하는 건가? 내 슬픈 신세야. 그냥 집에 가서 쉬어야겠다. 너무 오래 걸었더니 허리도 쑤시고 발목도 아프고. 무작정 걷다가 다시 돌아가려고 했을 때 종소리가 전보다 더 선명하게 들려왔다. 뒤를 돌아봤을 때 내가 시계탑 앞에 도착했다는 것을 깨달았다. 시계탑을 뚫어져라 쳐다보다 무언가 이상한 점을 발견했다. 내 앞에 있는 시계탑의 종은 울리지 않는데 종소리는 여전히 크게 들린다는 것이다. 뭐지? 시계탑 종은 가만히 있는데 왜 종소리가 더 크게 들리는 거지? 이거 도대체 어디서 들리는 소리야? 이게 도대체 어디서 들리는 소리지? 그때 내 눈앞에 놓여있던 건 보라색의 문이었다. 평소 좋아했던 색깔인 보라색에 칠해진 문이 놓여있어서 호기심이 생긴 나는 그 문을 열어보기 위해 가까이 다가갔다. 열어봤자 문 뒤에 있는 시계탑 계단이 있을 걸 알면서도.
답답합니다. 여사슈 갓 나온 거라 아주 쫄깃해 그냥. 아, 다 맛있겠구만요. 소개만 주셔. 이게 뭐야? 이게 도대체 무슨... 그때 보라색 문을 열고 나서 내가 봤던 건 문 뒤에 있는 시계탑 계단이 아닌 다른 세계가 존재하고 있었다. 뭐야, 완전히 다른 세계잖아. 보라색 문 사이에 서 있던 나는 낯설면서도 익숙한 느낌이 드는 세계를 계속 쳐다보고 있었다. 그러다가 문 밖의 현실 세계를 뒤돌아봤을 때 이미 내가 있었던 세계는 까맣게 변하고 말았다. 내가 문 안의 세계로 들어오자 보라색 문은 세게 닫히더니 담쟁이 덩굴로 뒤덮이면서 오래된 나무 문으로 바뀌고 말았다. 보라색 문 사이에 서 있던 나는 낯설면서도 익숙한 느낌이 드는 세계를 계속 쳐다보고 있었다. 그러다가 문 밖의 현실 세계를 뒤돌아봤을 때 이미 내가 서 있던 세계는 까맣게 변하고 말았다.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지? 비키세요! 이봐요! 사람이 있는지 보면서 타야죠! 죄송합니다. 다행히 살짝만 스쳤네. 하, 그나저나 도대체 여긴 어디야? 뭔가 익숙한데 와봤던 곳 같기도 하고. 하, 야, 뛰어. 당신 뭐예요? 이봐요. 이거 놓으세요. 다행히 잘 따돌린 것 같다. 누구세요? 내가 혼내줬어. 잘했지. 뭐야 이 총각. 지금 자기보다 40살이 많아 보이는 나한테 반말하는 거야? 요즘 애들은 정말 버릇이 없군. 내가 훈계 좀 제대로 해줘야겠어. 이봐요 총각. 무슨 잘못을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내가 지금 나이가 몇인데 뛸 힘도 없는 어른팔을 낚아채서 뛰는 거예요. 그리고 어디 감히 버릇없게 늙은이 머리를 쓰다듬는 게야? 이놈이 지금 웃어? 늙은이를 놀리는 게냐? 야, 너 괴롭히는 사람들 혼내줬더니 이렇게 때리는 게 어딨냐? 아파 죽겠네. 어쭈, 그래도 이 자식이 반말을 하네? 이봐 총각, 너 몇 살이야? 어디 어른한테 너라고 하고 부모님한테 교육을 아주 잘못 받았구나? 뭐라고? 도대체 아까부터 어른어른 하는데 내가 어디 갔다 온 사이에 정신을 잃기라도 한 거야? 내가 너보다 3살이나 많은 오빠인데 너야말로 버릇없게 뭐 하는 거야? 참나, 뭐? 3살이나 많은 오빠라고? 정신이 어떻게 된 게 분명하군. 말해봐, 너 왜 그래? 너 괴롭혔던 남자애도 혼내주고 따돌리느라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데 다짜고짜 화만 내고. 계속 그러면 오빠 진짜 속상해. 뭐? 오빠라고? 이 총각이 약이라도 잘못 먹었나? 내가 너보다 나이를 먹었으면 한참 먹었지. 어디 나보다 40살은 더 어려 보이는 자식이 오빠는 무슨? 너 혹시 어디 아픈 거야? 아니면 아까 너무 놀라서 지금 꿈꾸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야? 뭐라는 거야? 내가 나이에 비해 젊어 보인다는 건 알지만 이래봬도 64세야 임마. 어디 아픈 게 분명하네. 아, 배고파서 이러는 거지. 알겠어. 네가 좋아하는 만두 먹으러 가자. 그럼 기분 풀리는 거지? 내가 만두 좋아하는 건 어떻게 알았대? 어떻게 알긴.
내가 너한테 워낙 관심이 많아야지. 빨리 따라와. 부축 안 해줄 거야. 이게 대체 무슨 일일까? 갑자기 들어온 또 다른 세계 속에서 다짜고짜 내 손목을 잡고 달리는 이 남자는 누구이며, 또 왜 저 남자는 나를 너라고 부르는 것이며, 도대체 이게 무슨 상황이야? 정확한 건 내가 다른 세계에 들어왔다는 것만은 확실하다. 도망칠까? 아니야. 그래도 이 낯선 곳에서 처음 만난 사람이 저 남잔데 한번 믿고 따라가 보자. 나쁜 사람도 아닌 것 같고. 아! 이게 뭐야? 내가 왜... 그 남자를 따라가던 중 옷가게 유리 창문에 비친 내 모습을 보고 나는 몸이 굳어버렸다. 내가 젊어졌다. 안 오고 뭐해? 저 옷이 사고 싶은 거야? 아니 그게 아니라. 그러면 왜 그러는데? 그게 아니라 내가 젊어졌어. 너 오늘 진짜 왜 이러는 거야? 내가 아까 걔네 혼내주러 갔다 온 사이에 누가 때리기라도 했어? 그 사람들도 혼내줘야겠네. 누구야? 아니 그게 아니라 분명 나는 64이었는데 지금은 완전 20살처럼 젊어졌다고. 뭐? 저기 혹시 내가 몇 살이야? 뭐? 지금 네 나이를 나한테 물어보는 거야? 이 바보를 어떻게 해야 할까 정말. 너 20살이잖아. 뭐? 20살? 그럼 너는? 아니 혹시 내 이름은 알고 있어? 얘가 오늘 왜 이러는 건지 잘 모르겠네. 내 나이는 23이잖아. 네 이름은 황현숙. 도대체 뭐가 문제야? 말도 안 돼. 내가 20살이라니? 심지어 이 남자 내 이름도 알고 있어. 그럼 내가 진짜 20살이 됐다는 거야? 그럼 네 이름은? 강세훈이잖아. 안 되겠다. 너 빨리 와. 아무래도 배고파서 정신이 나간 것 같아. 이모, 여기 만두 종류별로 다 주세요. 아무래도 이상해. 또 뭐가? 나는 분명 64살이었고 2019년에 있었단 말이야. 2019년? 너 정말 꿈이라도 꾼 거야? 그게 아니라고. 근데 너랑 나는 어떻게 아는 사이야? 뭐? 너? 그래, 너라고 해라 그냥. 네가 나 좋아한다고 쫓아다니면서 애걸복걸했잖아. 근데 갑자기 오늘 태도 돌변하시네. 마음이 변하기라도 한 건가? 뭐야? 내가 너를 쫓아다녔다고? 말도 안 돼 정말. 어이가 없구만. 오늘은 이것만 먹고 헤어지자. 지금 네 상태 많이 안 좋아 보여. 안녕히 계세요. 조심히 가고 오늘은 들릴 데가 있어서 못 데려다 주겠다. 미안해. 어? 나보고 혼자서 어딜 가라는 거야? 잠깐. 왜? 나 좀 데려다줘. 하루 종일 상처 줘놓고 데려다줘? 너무 이기적인 거 아니야? 이거 놔. 집을 모른단 말이야. 아, 집을 모른다? 그냥 나랑 더 같이 있고 싶다고 말해. 제발. 그래 가자. 미운 짓만 했지만 데려다 줄게. 저기 이 손은 놓고 가지? 싫은데? 여긴... 왜 그렇게 놀라? 너희 집이잖아. 여, 왔냐? 오빠? 정말 오늘 하루는 말도 안 되는 일뿐이구나. 갑작스럽게 들어온 세계에 내가 20살이 되어 있질 않나. 처음 보는 남자와 무작정 도망치다 밥을 먹지를 않나. 그것도 모자라 지금은 내가 30살에 교통사고로 죽은 친오빠까지 눈앞에 서 있다. 지금 나한테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
너 임마 또 세훈이 귀찮게 했지? 그만 좀 쫓아다녀. 어? 세훈이가 학교에서 인기가 완전 많다니까. 네가 넘볼 사람이 아니다 이마. 오빠 보고 싶었어. 아니 야 니 왜 이러냐? 야 아파 이거 놔 임마. 내가 얼마나 보고 싶었는데. 오빠 운전면허 절대 따지 마. 평생 걸어다녀. 절대 운전하지 마. 아니 얘 오늘 무슨 일 있었어? 왜 이래? 그걸 왜 나한테 물어보냐. 나한테도 오늘 누구시면서 이상한 소리만 반복하더라. 하루아침에 자기 이름이랑 나이도 까먹은 척 하던데. 아이 참 뭐? 운송이 너 밀당하냐? 세훈이 인기 많아서 그런 거 안 통해 임마. 장난 아니야. 정말 보고 싶었어. 오빠가 너무 그리웠어. 아 내가 인기가 너무 많아서 밀당한 거였어? 오빠한테 밀당해도 소용없을 텐데. 잠깐만 뭐? 밀당은 무슨. 나 참 어이가 없어서. 너 자꾸 밀당하면 안 놀아줄 거야 이제. 아무튼 나 어디 들려야 돼서 먼저 가볼게. 내일 보자 황은이 형. 은숙이도 잘 자고. 어 고맙다. 강세훈 잘 가고 내일 보자. 이제 이거 좀 놓지. 방에 들어가서 네 방 청소 좀 해. 완전 더럽거든. 엄마 오시기 전에 빨리 치워라. 오빠 또 왜? 왜 우는 거야 도대체? 밖에서 무슨 일 있었어? 내가 죽을 때가 다 됐나 봐. 내가 가장 행복했던 스무 살로 다시 돌아온 거 보면 신이 내게 주신 선물인 것 같아. 왜 이래 진짜. 오빠 앞에서 못하는 말이 없어. 빨리 들어가. 내 방 진짜 그대로네. 어 이건 엄마가 만들어준 화장대네. 시집 가고 더 세련된 화장대 산다면서 다른 사람 줬었는데 그땐 남한테 주고 나서 나중에야 많이 후회했었지. 내 얼굴이지만 예쁘네. 왜 이걸 그동안 모르고 살았냐. 주름이 깊어진다고 내 얼굴이 사라지는 것도 아닌데. 나를 사랑하지 않을수록 내 자신이 더 못나 보였던 거구나. 개운하다. 젊은 몸으로 자고 일어나니까 훨씬 개운한데? 이곳에 온 지 벌써 며칠이 지났다. 이곳에서의 생활이 행복했지만 현실에서의 내 삶도 있기에 2019년으로 다시 돌아가기 위해 내가 문을 열고 나왔던 보라색 문 앞으로 가봤다. 이게 어떻게... 그러나 그곳은 이미 풀로 뒤덮여 있는 썩은 나무 문으로 변해 있었고 아무리 힘을 주고 열어봐도 열리지 않았다. 안 열려. 뭐가 이렇게 단단해? 고집 센 나무네. 나는 계속 이렇게 있는 걸까? 이곳에서의 생활이 더 행복하긴 하지만 보라색 문 뒤에 두고 온 나의 삶에 대한 죄책감이 점점 쌓여갔다. 야, 은수가. 아, 오빠는 정말 녹화 안 하는 게 얼마나 문제인지 알아? 여자 방에 이렇게 함부로 들어오면 어떡해? 아, 미안하다, 미안해. 매번 깜빡하네. 아니, 그게 아니라 너 세훈이랑 극장 가기로 했다며. 밖에서 기다리고 있던데? 뭐? 내가 그 남자랑 극장을 왜 가? 어추, 오늘도 밀당이네. 나랑 극장을 왜 가긴. 네가 저번에 가자고 졸라놓고는 이제 와서 모르는 척 하는 거야? 내가 그쪽이랑 극장을 가기로 했다고요? 하참, 할 일도 없으시나? 이봐요, 왜 자꾸 나 따라다녀요? 야, 내가 너를 따라다녀? 야, 운수가 말은 바로 하자. 세훈이가 아니라 네가 따라다니는 거겠지. 우리 학교 인기남한테 그렇게 밀당하면 후회할 텐데. 야, 빨리 씻고 나와. 밖에 눈 오니까 따뜻하게 입고. 오빠는 은영이 방에서 기다릴게. 아, 아니야, 안 간다니까? 빨리 나와. 뭐야 진짜. 아, 추워. 이렇게 추운데 도대체 극장에는 왜 간다는 거예요? 그러게, 이렇게 추운데 왜 나는 너랑 한 약속을 지키려고 하는 거니. 빨리 가요. 내가 극장 좋아하는 건 어떻게 알고.
내 동생이지만 가지가지한다. 미안하지만 잘 부탁해 세훈아. 조심히 갔다 오고. 그래, 좀 이따 보자. 아, 같이 가 황은숙. 영화 재밌네요. 재밌겠지. 네가 보자고 한 건데. 아, 저기요, 물어볼 게 있는데요. 지금이 몇 년도죠? 뭐라고? 너 어제부터 왜 그래? 장난 아니에요. 몇 년도예요? 지금? 1975년도잖아. 1975년도라면 지금 내가 스무 살인 건 확실하고 지금 이맘때쯤이면 전 남편인 성진 씨를 만났었는데 그렇지만 아직까지 내가 성진 씨와 만난 일은 없어. 뭐지? 은수가. 게다가 세훈이라는 남자는 내 인생에서 만난 적이 없는 사람이었는데 이 남자는 누구지? 내가 오래전부터 쫓아다녔던 듯이 말하고 있어. 혹시 내 운명이 완전히 바뀐 건가? 은수가! 네? 무슨 생각을 그렇게 해? 아니에요. 근데 그쪽 직업은 뭐예요? 나? 나 경찰 준비하고 있잖아. 경찰 준비? 잘 어울리네. 나는 스무 살 때 공장에서 일했는데. 그러면 혹시 저는 뭐 하는지 아세요? 지금도 공장에서 일하고 있나요? 응? 무슨 소리야? 너 백수잖아. 아무 일도 안 하고 있는. 백수라니? 공장에서 일하고 있지 않고? 공장은 무슨. 너 먼지 많은 곳 가면 몸에 두드러기나 하잖아. 과거가 바뀐 게 한두 개가 아니야. 뭘까? 뭐지? 진짜 하늘이 내게 새로운 삶을 주기라도 한 걸까? 그렇군요. 지금은 공장에서 일하고 있지도 않다는 거죠? 이렇게 인구수가 많은 시대에 일할 자리도 부족할 텐데 제가 여기서 뭘 할 수 있을까요? 여기 있는 동안은 먹고 살긴 해야 하는데. 은숙이, 너 뭐 하루 사이에 철이라도 든 거야? 너답지 않게 왜 그래? 너 원래 철딱선이 없었잖아. 그냥 평소처럼 행동해. 철딱선이가 없다니요. 그쪽보다 훨씬 삶의 지혜를 일찍 깨우쳤다고요. 당신이 보기엔 철없는 스무 살처럼 보여도 그쪽보다는 40년 더 살면서 얻은 게 훨씬 많거든요. 그렇구나. 40년은 더 살았구나. 너무 동안이시다. 근데 그 호칭은 좀 어떻게 할 수 없니? 오빠한테 그쪽이 뭐야? 그럼 뭐라고 불러요? 나보다 40살은 더 어린 사람한테 오빠라고 할 순 없잖아요. 그래? 그럼 나는 이제 네가 무엇을 물어보든 대답하지 않을 거야. 저기요! 같이 가요! 안 들려. 말 걸지 마. 정말 어쩔 수 없는 건가? 여기에 온 지 며칠이 넘었는데도 2019년으로 돌아가지 않고 있어. 설마 정말 이곳이 나의 현실이 된 건 아니겠지? 그렇다면 나는 이곳에 적응해야 하는 걸까? 그렇다면 내 자식들은? 저기요! 왜? 부를게요. 그래? 그럼 지금 불러봐. 오빠. 평소에는 잘 불렀으면서 요즘 왜 이렇게 그 단어에 질색을 그래? 속상하게. 해도 졌는데 이만 들어가자. 데이트 잘했냐? 데이트는 무슨. 오빠, 나 일자리 구하려고. 네가? 하긴 너도 일을 하긴 해야지. 근데 공부는 어떡하고? 공부? 무슨 공부? 너 하고 싶은 거 있었잖아. 간호사 하고 싶다면서. 내가? 그러고 보니 옛날에 간호사가 되고 싶었던 적이 있었다. 이른 나이에 꿈도 못 이뤄보고 시집을 간 뒤 내 인생은 내가 꿈꾸는 대로 흘러가지 않았다. 너 간호사 안 하게? 어? 아니 근데 일단은 용돈부터 벌어야 할 것 같아서 가볍게 일할 수 있는 곳을 찾고 싶어. 아, 그래? 그럼 저기 시내에 나가면은 동화빵집이라고 있거든? 거기 내가 자주 가는 가게인데 직원 구한다더라.
내가 말해놓을 테니까 내일 면접 보러 가봐. 진짜? 고마워. 나 판매 같은 거 정말 잘해. 예전에 마트에서 일했던 적이 있었는데 내가 완판했거든. 뭐? 마트? 완판? 완판이 뭐야? 아니야. 일단 고마워, 오빠. 자, 안녕하세요. 저 면접 보러 왔는데요. 네, 안녕하세요. 은영이 동생 맞으시죠? 네, 맞아요. 이 사장님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은데. 어디서 봤더라? 여기 앉아요. 아, 네. 저희 가게는 빵 포장, 판매, 청소 등 다양한 일을 하고 있는데 이런 거 해본 적 있어요? 네, 저 청소도 정말 잘하고 판매는 더더욱 잘합니다. 다 자신 있어요. 열정이 정말 마음에 드네요. 그럼 언제부터 일할 수 있죠? 저 지금 당장 가능해요. 아, 그래요? 그런데 오늘은 일해도 얼마 못할 거고 내일부터 나오는 게 좋겠네요. 일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아, 감사합니다. 정말 이상하다. 어디서 많이 봤던 얼굴인데 어디서 봤더라. 아, 진짜 기억이 안 나네. 다 왔다. 내려. 고마워요. 그래도 가벼워서 덜 힘들었죠? 너 뻔뻔한 건 알고 있지? 너무 무거워서 힘들었거든. 그나저나 여기서 일하면 몇 시에 끝나? 데리러 올게. 6시에 끝나요. 그때 오세요. 그래. 잠깐만. 근데 너 얼마 전에는 반말 쓰다가 또 존댓말 쓰다가 그러더라. 혼란스러우니까 한 가지만 해줄래? 그래요? 나도 모르게 내 나이가 20살인 것을 인지하고 나서는 존댓말을 쓰고 있었네. 어차피 나보다 어리니까 반말해야지. 그럼 반말로 할게. 6시에 나랑 잠깐 장터에 가자. 살 거 있어. 나도 공부해야 되거든. 일 열심히 하고 있어. 누가 괴롭히면 지금 그 괴팍한 성격 그대로 보여줘. 그럼 네가 이길 거야. 그거 욕이지. 칭찬이야. 갈게. 안녕하세요, 사장님. 왔어요. 좋은 아침이에요. 근데 은숙 씨, 제가 일이 있어서 지방에 잠깐 가봐야 하거든요. 그래요? 그럼 일은 누가... 그래서 1시간 뒤에 제 조카가 일 가르쳐주러 올 거예요. 저 출근인데 미안해요. 아니에요. 일단 손님 오시면 포장되어 있는 빵만 팔면 돼요. 1시간 동안 혼자서 잘 볼 수 있겠죠? 네, 다녀오세요. 가게 돌보는 것쯤이야 식은 죽 먹기지. 근데 정말 현실로는 못 돌아가는 건가? 그럼 내 자식들은 어떻게 되는 거지? 지금 내가 사라졌다고 다들 난리가 났을 텐데 여기 왔던 자리로 다시 가봐도 그 보라색 문은 열리지도 않고 심지어 여기 들어왔을 때 차고 있던 귀마개도 잃어버렸어. 어서오세요. 안녕하세요. 사장님 조카 한성진입니다. 새로운 직원 맞으시죠? 네. 네? 당신이 여길 어떻게... 네? 저를 아세요? 아니... 이게 어떻게 된 일일까? 조금 바뀐 과거 덕분에
성진 씨를 다시 만나는 일은 없을 거라고 생각했다. 그런데 운명은 거스를 수 없는 걸까? 과거와는 다른 방식으로 그를 다시 만나게 됐다. 일단은 포장하는 법부터 배우도록 하죠. 여기로 와보실래요? 아, 네. 1975년 그를 만난 건 가을이었다. 비가 많이 내리던 어느 날 우산을 가지고 나오지 않았던 나는 극장으로 몸을 피했다. 저기요. 네? 어디 가시던 길인가 봐요. 아, 네. 어디 가시는데요? 저기 사거리 쪽 약국에 가요. 오빠가 많이 아파서. 하, 비가 너무 많이 오네요. 그러게요. 이쪽도 많이 젖어서 감기라도 걸리는 거 아니에요? 실례가 안 된다면 제가 약국까지 데려다 드릴게요. 네? 그쪽도 우산이 없어 보이는데 어떡해요? 저한테는 아가씨한테 없는 큰 잠바가 있으니까 이걸로 어떻게 피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래도 옷이 다 젖는데. 괜찮아요. 갑시다. 나가자마자 뛰어요. 알겠죠? 네? 네! 다 왔네요. 감사합니다. 근데 어깨가 다 젖으셨는데 어떡해요? 괜찮아요. 어차피 비 와서 약속 취소하려던 차비예요. 잘 가요. 그렇게 우리는 그날 이후로 지속적인 만남을 가졌다. 성진 씨는 내가 그동안 봐왔던 남자들과 달리 성격도 털털하고 매너까지 좋았다. 그 이후 성진 씨는 보면 볼수록 나의 이상형과 적합했다. 우리는 그렇게 서로 사랑하게 되었다. 은숙 씨? 안 오고 뭐 하세요? 아, 네. 지금 가요. 어떡하지? 저 사람이 사장님 조카라면 역시 그만둬야겠지? 저 사람과 두 번 다시 엮이고 싶지 않았는데. 그런데 일자리는 또 어디서 구해? 은숙 씨, 일을 못하시나 봐요. 제가 올 때부터 다른 생각을 하시고. 일하기 싫으신 거예요? 저는 일을 열심히 안 하고 대충 시간 때우다가 돈만 벌어간 사람들을 제일 싫어해요. 네? 참나, 저 일 잘하거든요? 그러는 그쪽이야말로 되도 않는 경영 욕심이나 버리세요. 팔자 피려면. 네? 경영 욕심이요? 제가 사업하고 싶어하는 건 어떻게 알았어요? 아, 그제 삼촌이 말한 거예요? 아, 진짜 입만 싸가지고는. 아니요, 관상이 딱 봐도 그럴 것 같아서요. 제 관상이요? 그렇게 관상을 잘 보면 관상집 하나 차리시지 왜 여기 오셨어요? 관상은 잘 봐도 직업으로는 삼고 싶지 않아서요. 황은숙이 바보. 경영 이야기는 또 왜 꺼내가지고. 지금 저 사람은 50살에 사업에 목매단 성진 씨가 아니라고. 아니, 그리고 내가 일을 안 해? 시간만 때우다 돈 벌어가는 사람으로 보인다 이거지? 열받아. 사람 열받게 하는 건 젊을 때나 늙을 때나 아주 똑같네. 에? 커봐요. 지금도 딴 생각하고 계시잖아요. 일할 때는 일에만 집중했으면 좋겠는데. 아, 지금 고작 빵집이라고 무시하는 건가? 네? 무슨 소리예요? 포장하는 방법부터 가르쳐주세요. 그래요. 일단 갓 나온 빵들은 너무 뜨겁기 때문에 바로 포장하는 것은 안 좋아요. 어느 정도 식혀주고, 그리고 포장해주시고, 이걸 이렇게, 이렇게 해서 이렇게. 자, 깔끔하게 포장돼요. 한번 해보세요. 생각보다 잘하시네요. 청소는 잘하세요?
청소? 기본이지. 너보다 훨씬 잘한다 이 자식아. 네가 입고 벗어놓은 옷 빨래하고 청소한 세월이 얼만데. 한 대 쥐어 박아주고 싶다 진짜. 응? 네, 정말 잘해요. 어서 오세요. 어? 일찍 끝나서 데리러 왔지. 어? 근데 사장님이 젊으시네? 안녕하세요. 은숙 씨 아는 사람인가 봐요? 아, 저는 사장은 아니고 사장님 조카예요. 사정이 있어서 제가 대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은숙아, 오빠 빵 사서 여기 앉아서 기다릴게. 천천히. 아니면 뭐 도와줄까? 아니, 절대. 거기 가만히 앉아있어. 그래. 생각한 것보다 일을 잘하시네요. 당연하지, 이 양반아. 네, 감사합니다. 정말 마음에 들어요, 은숙 씨. 네? 이만 퇴근하세요. 아, 네. 감사합니다. 아니, 사장은 자기 삼촌인데 왜 자기가 마음에 든다고 해? 하긴, 생색내는 걸 가장 잘했지. 은수가, 6시 다 됐는데 이제 퇴근해야 하지 않아? 은숙이, 가도 되죠? 어? 어. 네, 수고하셨어요, 은숙 씨. 내일도 뵈죠. 아, 네.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뭐야 진짜, 왜 착한 척? 게다가 내일도 뵙죠? 내일도 출근한다고? 아, 진짜 보기 싫은데. 무슨 생각해? 어? 무슨 생각을 그렇게 해? 빨리 장터 가자. 오빠 오늘 시간 널널하니까 맘껏 놀자. 그래. 근데 경찰 준비하는 학생이 그렇게 막 놀아도 돼? 알아서 잘하고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 와, 오늘 사람들 너무 많은데? 무슨 날인가? 오늘 먹거리 날이야. 완전 많이 먹고 가자. 너 살 거 있다는 게 먹을 거였어? 먹을 거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넥타이 살 거야. 넥타이? 응. 은영이 오빠 넥타이 선물해 줄게. 오빠 나중에 중요한 면접 있을 때 정장에 착용하라고. 아유, 착하네. 근데 내 거는? 내가... 오빠 거를 왜 사줘? 돈 없어. 그래, 기대한 내가 바보지. 맛있어. 이거 미래에 사라진 음식이다. 2019년도에는 보기 드문 음식이야. 그래서 가끔 직접 만들어 먹기도 했는데 이 맛은 전혀 안 나더라고. 응? 2019년도? 너 진짜 무슨 일 있었던 거야? 몇 달 동안 너 진짜 이상한 거 알아? 그게 무슨 소리야? 몇 달이라니? 내가 여기 온 지 고작 며칠밖에 안 됐는데? 그건 또 무슨 말이야? 잠깐만. 우리 그때 그 시계탑 앞에서 만났던 그날, 그러니까 만두 먹었던 날, 그때가 몇 달 전이라고? 몇 달 전이잖아. 말도 안 돼. 몇 달이나 지났다니? 그렇다면 이곳 세계와 내가 보낸 시간의 흐름이 다르다는 거야? 그럼 내 기억에 없는 몇 달 동안 나는 뭘 했던 거야? 은수가 괜찮아? 왜 이렇게 창백해졌어? 어디 아픈 거야? 아니, 그렇다면 이곳에서의 생활도 온전하지 못하다는 건데 나는 점점 무서워지기 시작했다. 어쩌다 들어온 과거 속에서 함부로 행복을 누린 죗값일까? 나한테는 고작 며칠밖에 지나지 않았던 날들이 여기서는 몇 달이나 지났다니. 은수가,
괜찮아? 오늘도 몸이 안 좋아 보여. 집에 가자. 데려다 줄게. 어? 근데 몇 달 동안 나는 어땠어? 아니, 뭘 했어? 은수가, 너 정말 무슨 일 있구나. 나한테만 말해봐. 내가 마냥 철없는 오빠처럼 보여도 고민 상담 같은 건 잘해. 어? 아니야, 괜찮아. 정말 괜찮은 거 맞아? 오빠, 저 그게... 야, 저 두 사람 그때 걔네 아니야? 누구? 그때 네가 고백했는데 찬 여자애 아니야? 저번 그 남자애랑 또 같이 있네? 둘이 사귀는 거 아니야? 뭐? 그러면 안 되지. 내가 저 자식 때문에 한동안 발목 짚고 다녔는데. 하긴 며칠 동안 네가 그때 다쳐서 고생 좀 했지. 그래서 어떻게 하게? 어떻게 하긴 되돌려줘야지. 저 자식은 두 발로 걷지도 못하게 만들 거야. 야! 어? 저기 저 깡패처럼 생긴 사람들 우리 보고 하는 소리 같은데? 응? 누구? 아, 망했다. 은수가, 뛰어! 거기 앉아! 야, 은수가, 좀만 더 빨리 뛰어. 나 너무 숨차서 더 이상은 못 뛰어. 야, 괜찮아. 저기 골목길에서 꺾자. 저 깡패 같은 자식들은 뭐야? 야, 은수가, 쉿, 조용히. 야, 포기해. 쟤는 너무 빨라. 포기는 무슨? 내가 저 자식 때문에 다친 게 얼만데. 두 다리 분질러 놓을 거야. 빨리 찾자! 어이, 저 끈질긴 자식. 갔다. 다행이다. 은수가, 놀랬지? 뭐야? 너무 가깝잖아? 코라도 닿을 것 같아. 아직 안 갔나? 뭐가? 아, 고양이였네. 방금. 너 이렇게 보니까 눈동자 진짜 이쁘다. 뭐라고? 그만 일어날까? 집에 데려다 줄게. 그래. 뭐야 방금? 지금 나보다 어린 남자랑 뽀뽀한 거야?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야? 아니다, 나 20살이잖아. 어차피 23살이면 오빠인데 뭐. 심장이 너무 두근거리잖아, 주책맞게. 저기 은수가. 어? 아까는 미안해. 고개 함부로 돌리다가 뽀뽀해버려서. 아니야. 아, 그래도 너 요즘 나 싫어하잖아. 좋아하는 남자랑 해야 할 뽀뽀를 나랑 하게 돼서 좀 미안하네. 참나, 뽀뽀가 뭐 대수라고. 됐거든? 대수? 그럼 좋았다는 거야? 내가 또 언제 좋다고 했나? 혼자 해석하지 마. 다 왔다, 나 이만 갈게. 어? 아, 내일도 데려다 줄게. 고마워 오빠. 그래. 야, 빵집 일 어땠냐? 잘하고 왔냐? 어? 빵집? 너 내가 아시는 분한테 소개해준 건데 잘해야 한다. 아... 순식간에 장터에서 일어난 일 때문에 빵집에서 성진씨와의 만남을 잊고 있었다. 어떻게 해야 할까?
그와 과거랑은 다른 방식으로 다시 만나게 된 데에는 이유가 있을 것이다. 게다가 이곳 세계의 사람들과 나의 시간은 전혀 다르게 흘러간다. 그렇다고 현실로 다시 돌아가는 방법도 모른다. 나는 정말 어떻게 해야 하지? 야, 은수가, 너 무슨 생각해? 오빠한테 말해봐. 어? 아, 그러고 보니 은영이 오빠는 내가 어렸을 때부터 다른 형제들과 달리 유독 나를 아껴주고 나의 이야기도 많이 들어줬다. 그만큼 서로 의지하면서 자라왔던 애틋한 오빠다. 어렸을 때도 오빠한테 고민 상담을 주로 했었지만 오빠가 교통사고로 죽고 나서 가정 문제나 새 인생을 다시 살기로 결심했을 때도 은영이 오빠처럼 상담을 들어줄 형제들이 없어서 많이 외로웠다. 오빠, 나 고민 상담할 게 있어.